근데 이거 보고 올리는 거 속도 되게 빠른데? 뭐야? 아, 아 여러 번 실패하면은 어 시스템이 깨지네. 어, 대박인데?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I'm an observation dude 6의 마지막 챕터 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뭐야? 뭐야? 야 이거 그새 패치됐음? 뭐야 난이도가 생겼어 이거? 어, 야 이거 내가 말한 피드백 적용됐네. 그래 난이도가 너무 쉽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나봐요 제작진들이. 그래서 하드가 생겼어요. 틀렸을 때 페널티가 더 늘어나고 아노말리의 발생빈도 증가네. 하드로 가볼까 우리? 마지막 챕터이니만큼 하드로 한번 바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이거 아노말리다. 이거 백방 아노말리다. 이건 평범한 사람의 사진일 수가 없어. 이거 아노말리. 어이 좀 무섭다. 이 맨홀 뚜껑이 지금 열려있는 거예요? 그 곳곳에 다 자꾸 신발이 다 떨어져 있는. 문이 열려있네? 샤워실 문이 열려있어. 수영장 밑에도 카메라가 있네? 여긴 찜질방. 시설 되게 좋다. 콜라 있고 쓰레기 봉투 있고. 바로 경고 메시지 뜨는 거 아니지? 하드면 난이도가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되네. 일단 지금 딱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어? 이거 뭐 바뀐 건가? 아닌가? Nope. 근데 이거 보고 올리는 거 속도 되게 빠른데? 뭐야? 아 여러 번 실패하면은 어 시스템이 깨지네. 리부팅 시간 이 적용되고. 오 세 번 연속 틀리면은 이런 페널티가 생기네요. 오 대박인데? 좋다. 하드 난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여기 원래 샤워기 이렇게 달라? 여기 있는 것들이랑 원래 이렇게 달라? 어? 여기 원래 이랬어? 어?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래 바지가 있었니? 이 원래 수건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니? 누가 쳐다본다. 오케이. 나 한 번만 더 틀리면 또 재부팅해야 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번 딱 틀려버려? 하나 틀려보자. 오케이. 재부팅. 어? 나 지금 경고 메시지 뜬 거 맞지? 벌써 세 개가 쌓였대요. 도대체 어디에? 이상현상이 어디에 세계가. 어? 이거 손이 지금 생긴 건가? 어떤 거 같은데? Nope. 원래 있었네? 큰일 났네. 와 전혀 모르겠어. 전혀. 의자에 쓰레기가 생긴 거 같다고? 아 이렇게나 빠르게? 한 개의 어노말리를. 어렵다 어려워. 계속 죽다 보면은 알게 돼. 잘 해보자. 그래도 다행히 이 I'm an observation duty 게임은 갑툭튀가 많이 없어서 부담이 없어. 너무 편해. 어? 야 물탱크 생겼다. 좋아 이제 슬슬 보이는구만. 입구? 입구 오른쪽 바닥에 길쭉한 게 생긴 것 같다고? 이거? 원래 없었나? Nope. 길쭉이 원래 있었대. 아 근데 괜찮아. 의심 가는 거 막 찔러봐. 틀려도 돼. 그걸 말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지. 여기도 뭐 없어지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거 없죠. 어 이거 사라졌다. 하, 수건 한 장씩 사라지는 거 진짜 개 야같다. 티가 안 나. 왜 이렇게 삐지그리 가져가야겠냐?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는. 어어어! 이거 수전이 왜 이따위로 설치가 돼있지? 수리기사님 가서 뽑아주세요. 건방진 것.
풀사이드 글씨 포스터 한 번만 체크해 달라고? 글씨 어느 거? 오빠야. 안녕하세요. 글씨 어느 거? 벤치 위에 있는 글씨 이거? 이거 안 바뀐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희 크리티컬 맞았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 근데 괜찮아. 틀려도 돼. 노롱. 어? 여기 사라짐. 이 위쪽에 전등 같은 거 있었는데 사라졌어. 진짜 미미하게 있거든? 와 나 이거 어떻게 봤냐? 혹시 몰라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와 저게 사라져버리네. 미쳐버렸다. 우리 아직 경고창 안 떴죠? 이번엔 깨려나? 풀 문 앞에 물건 원래 있던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원래 있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요. 이거는 탈의실에 슬리퍼가 뒤집어져 있다고? 이거? 이거 원래 뒤집어져 있지 않았어? 응 원래 뒤집어져 있어. 아니 너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하냐? 혼날래요? 집중해. 다시 보기 보면서 복습하란 말이야. 틀려도 돼. 그걸 말해줌으로 인해서 기억을 하는 거지. 어? 뭐야? 어? 아 이 샤워기가 사라졌네? 아니 근데 이거를 빼고도 지금 두 개가 도대체 어디? 시계 바늘이 길다고? 원래 두 개 다 길었어. 원래 두 개 다 길었어. 확인해봐. 했는데 어노말리고 막 그때부터였어요. 플레임이 조용해졌던 게. 아니야 원래 길었어. 둘 다 길었어. 저 여기 영업 끝났는데 계속 돌아다니시면 안 되거든요. 좀 꺼지세요. 이거 바뀌었다. 바지가 수영복으로 바뀌었어. 여자 수영복으로. 어떤 변태 같은 녀석이요. 이거 수영복 훔쳐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수영복을 대체해놓고 말이야. 어디 나 같은 녀석이에요. 미친놈이잖아. 아우 깜짝이야. 넌 또 왜 그러고 있니. 여기 왼쪽에 포스터가 조금 다르게 생긴 건가? 일단 체크나 해보자. 에러. 실은 에러 한번 닦으려고 일부러 틀린 거예요. 별장 생겼다. 이거는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잘 쓸 것 같은데. 오, 얘 얼굴 이상해짐. 광기 한 스푼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이거 원본도 이상한데 여기에서 더 광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요. 어? 쟤 지금 수영장에 쉬살려고 지금 각 보고 있다. 예, 가세요.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꼭 그 멀쩡한 화장실 놔두고 수영장에다가 쉬살려고 하는 파렴치한 녀석들이 많다니까.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야 그래도 4시까지 버텼다. 경고가 한번 뜨긴 했지만. 아니 근데 수영장 밑에는 확실히 뭐가 변하는 게 없다. 제일 뭐가 변할 것처럼 생겨놓고. 공이 작아졌다고? 이거? 원래 이 크기였던 것 같은데? 원래 이 크기였어. 얘들아 너네 왜 그래. 왜 갈수록 정줄을 놓냐고. 너네도 아노말리냐? 너네 왜 내 작업을 막 방해. 지금 카메라 다 나오고 있는 거냐고? 카메라 엔트리스 드레싱룸 샤워 풀사이드 풀 언더워터 사우나. 어이 깜짝이야 이 미. 선생님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됐고요. 나가세요. 이거 왜 다 벗고 있어. 아 누가 마네킹 머리 여기다 버려놨어. 아 진짜. 한 시간 남았다. 어! 귀신 고스트 언더워터 놀고 있네. 돈 내고 노세요. 건방진 거 유령이라고 여기 무료 이용인 줄 알아?
아, 돈미세 플레임에겐 어림도 없다. 입장료 편견 없이 다 걷어들이겠어.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안 보이지? 하나 정도만 좀 수정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헐! 아! 아, 저 말도 안 돼. 아, 카메라 고장났네, 샤워기가. 아, 샤워실이. 아, 진짜 아깝다. 한 번 더 해야지, 뭐 어쩌겠어. 어, 얘 옮겨졌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살짝 옮겨짐. 으뜸이야, 나의 이 기가 막힌 눈썰미. 경외하라, 이것이 플레임이다. 기가 막히십니다요. 아, 채팅 간사에 막 보고 있는데. 아부를 아주 잘 떠는 장작이로구나. 간신장작, 줄여서 간장. 언더워터에 부유물이 사라졌다고? 그 어디 있어? 여기냐? 이렇게 눌러봐야 되나? 오, 정확하게 눌렀네. 나 좀 짱인데. 풀사이드의 계단 위쪽이 어두워졌다고? 여기? 이거 원래 어두웠는데? 어? 뭐야? 어? 어, 그러네? 어, 훨씬 더 밝았었구나. 식물이 보일 정도였구나. 와, 야, 저거는 대박이다. 진짜 저걸 어떻게 알았어? 장작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간장의 힘은 대단하군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풀사이드 뭐? 천막 위에 집 구멍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니야, 잘 있어. 구멍이 없어졌다고? 아, 진짜로? 여기 말하는 거야, 이거? 뭐야! 대박! 야, 이씨, 이걸 어떻게 기억했어, 너네? 아, 미안해. 내가 모자랐다, 야. 아이씨, 우리 장작이들의 말을 믿었어야 됐는데, 건방진 빡대가리 35살 아재 주제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나? 건방진 것. 슬리퍼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무슨 슬리퍼? 어디 슬리퍼? 어느 곳을? 어? 아, 깜짝이야. 얜또왜 여기 있어? 아니, 분명히 아까 수영장에서 꺼내놨는데, 이번엔 여기로 왔네. 클리어? 유 메이드 잇! 후! 아, 드디어 클리어했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자, 이렇게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모조리 다 깔끔하게 즐겨본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디6였습니다. 이번에 패치를 통해서 하드 난이도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임에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조금 더 도전 정신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죠.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 6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과 촬영.